네, 안녕하세요. 2019년 6월 고의 모의고사 23번 주제 추론입니다. 글이 좀 어려워요. 내용이 복잡하고,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상대방에게 좋아 보이고 능력이 있어요 라고 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제대로 제시할 수 있고 능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 그러려면 말을 잘해야 된다 라는 맥락의 글이 되겠습니다. 복잡한 맥락이 좀 있어요. 그래서 문법 나온다 그러면 문법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정확한 해석 그리고 구문적인 정보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긴장하고 처음부터 제대로 들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Let's go 시작합니다. 첫 번째, In this world.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being smart or competent isn't enough. 그냥 똑똑하거나 역량을 갖추고 있는 competent하다는 것이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사람들은 때때로 don't recognize talent when they see it. 그것을 봤을 때 우리는 재능을 바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의역해서 it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단수의 명사 talent입니다. 그래서 의역해서 재능 있는 사람이라고 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처음에 보자마자 재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죠. 제가 진짜 재능 있는가 없는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Their vision, 그들의 시각은 is clouded by first impression에 의해서 구름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구름으로 가려져 있는데 무엇에 의해서? 첫 번째 인상에 의해서. We give, 우리가 주는 바로 그러한 인상인 것이죠. 의역해서 첫인상. 그리고 that can lose us a job we want.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직업도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관계도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병렬 구조로 이렇게 나와서 the relationship과 the job 이 두 가지가 같은 구조. 그리고 문장을 잘랐을 때 여기서 그냥 잘라두시고 that은 앞에 있는 명사를 전체적인 내용을 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people이 그들이고 그들의 시각은 우리가 주는 첫인상에 의해서 갈려지는 거니까 그렇다는 사실, that이라는 앞에 있는 문장의 내용은 우리가 원하는 직업도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 우리가 원하는 관계도 다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첫인상으로 와서 면접관에게 주는 첫인상, 그리고 소개팅 자리나 맞선 자리나 혹은 그 자기의 결혼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는 혹은 친구가 될 수 있는 관계에서의 첫인상 때문에 사람들이 그 첫인상을 보고 우리를 선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맥락인 것이죠. 관계대명사 나와있는 문장 잘 봤고요. 이 대시 지칭하는 바 서술형에 나을만 하니까 뭐라 그랬지? 앞문장 전체였죠?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 The way we present ourselves can speak more eloquently of the skills we bring to the table.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제시하는 방식들. Present는 여러가지 뜻을 갖고 있는데 칠판 이쪽 보시면요, 선물이라는 뜻도 있고 명사로, 그 다음에 형용사로는 현재의라는 뜻도 있죠. 그래서 누군가는 지금이 바로 최고의 선물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언어유희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동사로 제시하다라는 동사고 될 경우에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presentation이 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건 present가 되는데 아래에 있는 제시하다를 쓸 때는 present 라는 동사고 요걸 명사로 했을 땐 presentation 명사로 발표가 되는 것이죠. 여기선 동사이기 때문에 present 제시하다 제기하다 발표하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제시하고 보여주는 방식들 이 문장의 주어가 되면서 그것들은 can speak more eloquently 좀 더 자세하고 좀 더 달변으로 이야기할 것이다 of the skill we bring to the table 우리가 테이블에 가져오는 그 스킬들. 위에 있는 병렬 때문에 좀 잘 안 보이니까 이거 잠깐 지웠다가 가면 뭐냐면 비교로 more과 than이 나온 거죠. 잠시만요. more than이 나오는 거니까 more는 than이 없네. 미안해요. 그냥 더 달변으로 말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테이블에 가져오는 스킬. 그 얘기는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능력. 첫 줄에서 우리가 능력 있고 똑똑한 것이 충분하지 않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면접을 본다라고 하면 내 기술이 뭐겠어? 뭐 영어 능력이라든지 혹은 업무 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제시하는 방식, 발표하는 방식은 더 달변으로 말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If we 만약 우리가 we actively cultivate that presentation 그런 제시 능력, 의역해서 발표 능력을 열심히 만들 수 있다면 말이죠. Nobody likes to be crossed off the list before being given the opportunity to show others who they are.
아무도 크로스 오프 되어지고 싶지 않아요. 크로스가 무슨 뜻이에요? X표죠?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리스트에서 제거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당연하지, 누가 제거되고 싶어해. Before given the opportunity, 기회가 주어지기 전에. 빙과 ing와 기분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before given the opportunity 라고 하게 되면 기회가 주어지기 전인데, 칠판 이쪽 좀 보시면요, 문장 전체 이만큼 다 분사구문, 분사구문의 형태를 띠고 있고, 영어에서 being given 이라고 하면 얘는 receive로 바꿔볼 수 있죠. 여기 이제 ing니까 receiving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회를 받기 전에가 되니까 어렵지 않지. 원래 문장 구조가 give라는 동사가 뒤에 목적어 두 개, io와 do, 간접과 직접 목적을 하나씩 받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나간 겁니다. 그래서 수동태가 됐죠. 그 중에 하나 남아있는 게 바로 opportunity, 기회란 단어예요.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핵심적인 건 이 문장을 제대로 어떻게 볼 것이냐. 특히 저 앞에 있는 being given, 얘를 수동태 형태니까 능동 형태로 giving으로 나오는 경우에 문법으로 나왔을 땐 절대 이걸 골라서는 안 되는 정도, 요거를 핵심적으로 보셔야 되는 것이죠. 해석 다시 갑니다. 아무도 리스트에서 지워지고 싶어 하지 않는다. 어떤 기회냐면 그들이 누구인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지기 전에 리스트에서 지워지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이렇게 IO와 DO를 묶어두시면 되겠죠. Being able to tell your story from the moment you meet other people. 다음 문장은 동사가 무엇인지를 꼭 알아두셔야 되는 문장인데 상당히 깁니다. 그래도 뭐 쫄지 않고 가셔야 됩니다. Being able to, 동사에 ing 붙었고 콤마가 없으니까 분사구문이 아니에요. 그러면 3인칭 단수의 주어로 아마도 주어는 이만큼이겠죠. 그러면 동사가 누구냐면 3인칭 단수니까 is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말하는 것은 기술이다가 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your story from the moment, 어떤 순간부터 너의 말을, 너의 이야기를 하는 능력인 것이죠. 이해할 수 있어요? 딱 보자마자 언제? You meet other people. 다른 사람 만나자마자 으? 이거보다는 다른 사람 만나자마자 아 제가 오늘 왜 늦었냐면요, 아니 내가 오늘 여기 오는데요 진짜 와 이런 사람을 만났어요 라든가 라고 할 수 있는 능력, 뭔가 자기를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는 것은 대절이라는 스킬인 것이죠. Must be actively cultivated. 어떻게? 아주 적극적으로 만들어져야 하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In order to send, 보내버리기 위해서, 어떤 거? 메시지를 보내주기 위해서입니다. 메시지는 어떤 걸까요?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안 보이는 단어입니다. 왜 안 보인다고 할까요? 네, 동격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죠. 스크린 올라갑니다. 여기 that은 이만큼으로 앞에 있는 메시지와 같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동격의 대시죠. 동격의 대시 갖고 있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동격의 대시 포함되어 있는 이 문장 안에는 플러스 완전한 형태의 문장이 와야 된다. 만약 완전한 문장이 안 오고 불완전하다면 걔는 동격의 대시 아니라 관계대명사 대세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앞에 있는 명사, 이 메시지라는 단어는 추상적인 명사가 된다는 거죠. 추상적인 명사라 함은 주머니에다 못 넣고 다닌다는 거예요. 여기 있다! 그럼 추상명사가 아닌 거죠. 메시지다! 라고 하는데 우리가 아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딱 봤을 때 느낌, 아우라, 필링 같은 메시지인 거죠. 근데 뭐냐면 어떤 내용이냐. You're someone. 너는 어떤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면 to be considered, 고려되어져야 하는 사람이며 the right person for the position, 그 위치에 맞는 딱 바로 그러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someone이라는 녀석과 the right person, 이 두 가지를 병렬로 연결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딱 메시지를 줘야 되는 거죠. 이 사람 괜찮은데? 오면 좀 잘할 것 같아. 저 사람 괜찮아. 이 자리에 딱 맞는 적임자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극적으로 만들어져야 하는 기술이고, 그 기술이 뭐냐면 그 사람, 다른 사람 만나자마자 바로 그 순간부터 너의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 이렇게 문장 구조가 된다는 거죠. 칠판에다 쓰는 이유가 이해갔어요? 어렵지 않지요? 요 정도는 꼭 공부해 봐야 되겠죠? 오케이. 제가 추가로 요 문장을 굳이 하지 않아도 여러분 요 문장은 지금 잠깐 멈추고 한 번 정도 써보시고
공부하기를 추천드립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노란색과 초록색과 관계대명사와 이렇게 부사와 동격의 뜻을 모르신다면 이번 기회에 제대로 공부하시고 습득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요 지문, 요 부분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합니다. For that reason, 그 이유 때문에 It's important that 대절이 중요합니다. 가주어, 진주어 이 정도는 알고 있죠? 대절은 쭉 나옵니다. We'll learn, 우리 모두가 다 학습한다는 것이죠. How to say the proper things in the right way. 투부정사 두 가지가 병렬 구조니까 요렇게 투부정사, 요렇게 투부정사 둘로 병렬로 요렇게 묶어볼 수 있겠네요. How to가 붙으면 뭐뭐 하는 법인데 여기도 how가 생략된 거야. 그러니까 올바른 방식으로 어떠한 것들을 적절하게 말하는 법. 두 번째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 자신을 제시하는 법. 우리 모두 그것들을, 그 방법들을 배워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인 것이죠. 부장님에게 어떻게 얘기하고, 사장님과 밥 먹을 때 어떻게 얘기하고, 첫 면접 자리에서 왜 왔습니까? 돈 벌러요.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그치? 가끔 이제 대학교 그 입학사정관들과의 면접 자리에서 이런다는 거죠. 우리 학교는 어떻게 왔어요? 아빠 차 타고 왔습니다. 막 이래도 되게 많다는 거야. 어떻게 왔어요가 무슨 뜻이죠? 어떻게 지원하게 됐습니까? 이런 거죠. 미리 준비해야 되거든요. 근데 물론 학교 좀 멀면 그런 얘기 한다더라고요. 뭐 오는데 어렵진 않았나요? 그러면 뭐 아버님 차 타고 왔습니다. 좀 그렇다는 거지. 전날 와서 잤습니다. 내지는 저는 뭐 이쪽 주변에 친척집이 있어서 자주 왔었습니다. 그러면 좀 더 그 사람 얘기를 좀 듣고 싶어 할 거라는 거죠. 그죠? 만약 다른 대학 떨어지고 여기만 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무조건 여기를 다닐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 재수할 겁니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선생님은 십몇 년 전에 처음에 면접 봤을 때 와서 뭐 할 거냐 그랬으니까 제가 고시 공부할 겁니다. 더 웃기게 뭐냐면 옆에 있는 사람도 저도 고시 공부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면접조가 다 고시 공부야. 근데 내가 그때 사회학과를 했었거든요. 선생님 재수를 했는데 그 전에 그러니까 그 교수가 뭐냐면 안경을 딱 벗으면서 아니 사회학과 와서 고시 공부한다면 어떡해 이러면서 우리 다 탈락 탁탁탁 그런 추억이 있어요. 아주 진짜 진실된 청년들이지 거짓말 안 했는데 어차피 와서 다 고시 공부할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예. 우리는 뭐라고 해야 돼요? 남아서 열심히 연구할 겁니다. 대학은 원래 연구하는 곳이거든요. 오케이? 계속 갈게요. 우리 자신에게 어떤 방식으로 제시하느냐, 제시하는 방법인데 That appeals to the other people. 다른 사람에게 나를 호소하고 또 어필할 수 있는 호소력 짙은 방식으로 우리 자신을 제시를 해야 되는 것이죠. 결국 거대한 엄청나게 훌륭한 첫인상을 만들면서 만드는 상황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문독해 열심히 해봤는데요. 이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편입니다. 문장 구조도 어렵고 딱 한 가지 문법 제일 핵심적인 걸 보자면 능동수동일 거예요. 능동수동이 계속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보면 is clouded,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부분에서 to be crossed out 요거, 그 다음에 being given 당연히 나왔었죠. 그 다음에 나는 어떤 사람이다, someone to be considered, 고려돼야 되는 사람이다. 능동수동에서 수동태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능수동에 대한 법칙을 모르시면 반드시 질문하셔야 되고요. 그런 부분들 좀 공부해 두시면 여러모로 대비하시기 편하실 겁니다. 입3번 나오면 문법 나온다는 얘기예요. 문법 안 나오잖아요? 그럼 이 문제는 여러 가지로 바꿔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해서 제대로 공부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입3번 여기까지 진행해 봤습니다.